다시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 쓰시면 되고요. 저는 샘표 양조간장 701을 쓰고 있는데요. 본인 취향에 맞는 간장 사용하시면 되고, 먼저는 백화수복, 정종이요. 정종을 이렇게 냄비에 담고 한번 끓이세요. 바로 끓으면 1, 2분 정도 두었다가 훈람배, 알코올을 증발시키는 것이요.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난 후에는 설탕을 넣어줄게요. 설탕 넣고 나서는 간장을 넣고 한번 살짝 가장자리가 끓어오르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넣어줄 거예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면 좀 아무래도 좀 화면이 더딜 수가 있어서 일부러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김이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팔팔 끓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맛이 좋은 간장, 쓴맛이 없는 간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저만의 노하우예요. 전에 쯔유를 만들 때도 몇번 가르쳐 드렸는데, 정종 훈람배로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지 쓴맛이 남지 않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1, 2분 정도 이렇게 알코올을 증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설탕 잘 녹여 주시고요. 불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량에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키워 주시고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자리가 끓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에 저희는 다시마를 이 냄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잘라 줄게요. 이렇게 냄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가다랑 오프는 이렇게 그람수대로 준비해 주세요. 간장은 절대 팔팔 끓이지 않는 걸로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자리가 뽀글뽀글, 요 가장자리, 냄비 바깥에 뽀글뽀글 하게 되면요. 그때 다시마를 넣어 줄게요. 다시마를 넣어 주면 온도가 조금 낮아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가장자리가 뽀글뽀글 거리기 시작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된 불을 꺼주시고요. 불을 끄고요. 여기에서 이 상태로 차갑게 그대로 식혔다가 병에 담아서, 건더기가 있는 상태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할 거예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가츠오부시나 다시마가 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을 하시고요. 깔끔하게 거르신 다음에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두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만든 걸 일주일 후에 걸러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굉장히 좀 진한 상태인데요. 이 간장은 다시간장이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다시간장은 메밀소바 만들 때도 굉장히 좋아요. 메밀국수 만들 때도요. 그리고 그냥 볶음 요리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쯔유 대신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묽지 않고 좀 진하니까 이지방 다시에 섞어서 쓰시면 되세요. 쌀은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어서 물기를 빼세요. 그리고 냄비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밥이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불, 저는 5번 불, 지금은 9번이고요. 5번 불 정도의 밥을 15분 정도 지었다가
불을 끄고 15분 정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등심이고요. 뭐 채끝도 괜찮습니다. 소금과 올리브유를 넣고 실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었다가 준비하시면 되세요. 지금 불을 센 불에 지금 팬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요. 미리 실온에다 두었던 고기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면 그릴 적이 아주 진하게 날 때까지 두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그렇게 굽도록 할게요. 각각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구워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릴 자국이 예쁘게 났죠? 그릴 자국이 예쁘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요. 더 맛있게 익히기 위해서고요.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방법은 꽁불TV, 유튜브 꽁불TV에서 검색하시면 되세요. 맛있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마저 그릴 자국을 예쁘게 내어줄게요. 이제 다 구워졌어요. 그러면 여기 그릴러를 깔고요. 그릴러는 요거. 그리고 이제 옮겨서 살짝 레스팅 할게요. 불량의 버터를 후라이팬에 두르고요. 녹여주세요. 이때 그 고기를 구웠던 팬에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다른 팬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버터를 두르시고요. 이건 불량이에요. 그리고 콘. 저는 초당 옥수수인데요. 초당 옥수수를 깎아서 세로로 이렇게 두시고 세운 다음에 칼로 이렇게 깎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버터를 두르시고요. 여기에 초당 옥수수를 살짝 노릇하게 볶아줄게요. 타지 않도록 노릇한 색만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초당 옥수수는 완벽하게 다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날걸로도 먹으니까요. 불을 살짝 줄일게요. 이제 색깔이 노릇노릇 예쁘게 났어요. 이제 그만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이 다 됐어요. 이제 불에서 내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미리 볶아둔. 이 작업이 귀찮으시면 그냥 콘을 올려주시고요. 옥수수를 좀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콘 올려주시고 버터 한두 조각 올리시면 되세요. 버터 이렇게 녹여주셔도 되고 버터는 옵션이에요. 이제 미리 송송 예쁘게 썰어놓은 쪽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15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서브할 건데요. 접시에 혹은 개인 플레이팅하고 다시 간장 같이 곁들여서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잘 섞어주세요. 이게 다시를 일단 밑간만 살짝 해드릴게요. 한 테이블만 넣었어요.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요. 이렇게 해서
밥을 담고 그릇에다 담고 위에 고기를 얹어 볼게요.